밤을 즐겨라 바다를 즐겨라 시푸드. 사방이 온통 에메랄드빛 바다로 둘러싸인 과미에서 바다에 안 나가보면 서운하다. 특히 바다 낚시는 과미 선사는 최고의 즐거움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 나 방금 잡은 잠치예요. 회로 먹으려고요. 이렇게 바다 낚시를 통해 갓 잡은 참치는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즉석에서 회를 떼서 먹는데, 이는 동양 사람들에겐 친숙하지만 서양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이색적인 풍경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잡히는 생선들은 워낙 육질이 탱탱하고 신선해서 회를 싫어하는 서양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그 맛을 즐기게 된다고. 최고네요. 나 한번 먹어볼까요? 아이 죽인다. 낚시도 워낙 좋아하지만 회를 좋아해서 자주 옵니다. 여기 말한 데가 없지요. 괌 최고의 해산물 요리를 맛보기 위해 찾아간 것은 괌 중심부에서도 그 규모나 유명세가 대단하기로 소문난 플래닛 할리우드. 다양한 영화 관련 소품과 인테리어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동시에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은 물론 괌 시민들 사이에서도 인기 만점이다. 우리 레스토랑만의 맛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레스토랑 관계자가 자신만만하게 소개하는 이곳 최고의 주방장. 저희 레스토랑의 총 주방장님이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요리는 바로 크림 새우 스파게티입니다. 우리 집은 싱싱한 새우만 써요. 본격적인 크림 새우 파스타를 만들기 위해 머리 부분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어 손질한 새우를 준비한다. 새우는 껍질을 벗겨 등 부분을 반을 갈라 내장을 말끔하게 제거하는데, 새우 손질이 끝나면 달궈진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충분히 두르고 준비한 새우를 올려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준다. 이때 새우 특유의 비린맛과 향을 제거하기 위해 다진 마늘을 조금 넣어주는데, 마지막에 화이트 와인으로 한 번 더 맛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새우가 거의 다 익을 무렵 여기에 이집만의 특제 크림 소스를 넣고 레몬즙을 뿌려 자박해질 때까지 조금 더 끓여주는데, 부드러운 크림과 레몬 향의 추화가 맛의 포인트. 이때 파스타를 넣어주시고, 소스가 어느 정도 졸여지면 한 번 삶아낸 파스타를 넣어 한 번 더 볶아주고 마지막으로 파슬리를 뿌리면 새우의 탱탱함과 파스타의 쫄깃함이 어우러진 크림 소스 스파게티가 완성되는데, 향긋한 레몬향과 달콤한 크림소스의 향이 먹기도 전에 식욕부터 자극한다. 따끈하게 볶아낸 스파게티를 접시에 올리고 여기에 바삭한 맛을 더하는 스낵으로 장식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부드러운 소스와 쫄깃한 파스타 그리고 새우의 씹히는 맛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지는 최고의 스파게티가 탄생하게 된다가. 주방장 강추 파스타 요리 맛좀 보시랍니까? 이게 바로 마히마히입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요리는 이 집의 대표 메뉴라고 할 수 있는 마히마이구이다. 주로 열대 해역에서 서식하는 마히마이는 육질이 부드럽고 담백한 것이 특징인데, 깨끗이 손질한 마히마이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밀가루를 입힌 후 튀겨낸다. 이때 마히마이와 함께 곁들일 가지도 팔찌불레 함께 튀겨주는데, 특히 가지는 숯불에서 한 번 더 구워내기 때문에 기름기 쭉 빠지고 고소한 맛은 더한다. 이게 우리 집 생선 요리의 특제 소스예요. 이렇게 숯불에 구워낸 가지에 특제 소스를 뿌려주는데, 가지의 담백함에 소스의 고소함과 매콤한 맛이 어우러져 특별한 맛을 낸다. 그 사이 튀겨낸 마히마이는 기름기를 뺀 후 접시에 담고 숯불에서 구워낸 가지도 함께 곁들여주는데, 특별한 소스 없이도 그대로 먹을 수 있을 만큼 그 맛이 맛깔스럽다. 이번엔 맛있는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마이마이 구이와 완벽한 초를 이뤄낸다는 주방장식 특제 소스는 올리브유를 두른 프라이팬에 갖은 채소를 넣고 볶다가 특별하게 맛을 낸 칠리 소스를 함께 부어 다시 한번 볶아주는 것이 특징인데, 채소와 소스가 어우러져 이뤄내는 맛의 조화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이렇게 완성된 채소 소스를 미리 준비한 마이마이 구이와 가지 위에 곁들이면 참오르식 전통 마이마이 구이 완성. 참으로식 마히마이구이 드셔보세요. 노릇하게 구워진 가지와 두툼한 육질이 입맛을 당기는 마히마이구이, 여기에 아삭아삭한 맛이 일품인 채소 소스까지 곁들인 특별한 생선 요리는 참으로 전통 음식이지만 플래닛 할리우드 괌 지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스페셜한 요리로 사랑을 받고 있다.
생선의 육질이 아주 부드럽고 담백하면서 야채랑 곁들여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깔끔한 맛인데요. 이번엔 여성들에게 인기 만점 스파게티는 어떨까?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너무 맛있네요. 뭔가 독특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